오늘은 이렇게 심플하게 입었습니다. 리바이스 청바지랑 그리고 하얀 리브티 이렇게 챙겨입고 나갔다가 올게요. 몇 살이에요? 7살이에요. 저희 집에 있는 가슴상 나이가 아 진짜? 말 너무 안 들어요. 아 얘도 안 들어요 사실 집에서 밖에서만 염소가 파기를 먹어볼게요. 장난 아니네.
안녕하세요. 저는 이렇게 입어봤고요. 아, 얘는 아모멘토에서 구입한 크롭 티셔츠이고 이 바지는 시시아 제가 만든 바지입니다. 실크 바지.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얇은 자켓 하나 챙겨서 나갔다 오겠습니다. 오늘은 하키솜 병원 가는 날이어가지고 병원 다녀올게요. 아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귀여워. 마스크 샀어요. 이제 세 개씩 살 수 있어요. 세 개씩. 대박. 내꺼 하얀색 반팔티 입어주고 그리고 버뮤다 팬츠랑 편안하게 맨발로 신을 수 있는 슬링백 신어주고요. 빈티지 자켓인데 허리가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어깨는 또 굉장히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좀 어렵긴 한데 허리 있는 쪽을 약간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면 좀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빈티지 샤넬 백인데 얘는 이렇게 뒤로 멜 수 있는 책가방처럼 매는 백팩 스타일인데 너무 귀여워서 구매하게 됐어요. 얘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. 그리고 버뮤다 팬츠는 SEO라는 브랜드에서 팝업 스토어 했을 때 구매한 바지인데요. 핏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슬링백은 플랫 아파트먼트에서 서클이라는 세컨 브랜드가 나왔어요. 좀 더 가격이 경제적이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어서 이런 슬링백을 여름에 되게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어요. 그럼 이렇게 한번 착장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슬링백을 신었습니다. 이렇게 짠. 그럼 이렇게 입고 외출했다가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오, 내 박스 샀어. 이거 친구 주고 오려고요. 지금 애기랑 같이 있는데 배달은
준비가 됐네. 여기 16온즈 병아리고 양파. 양파가 있나? 줄기, 로즈마리, 테이블스푼 밀가루, 올리브유, 레몬즙. 이렇게만 재료가 있으면 돼요. 뭐가 뭔지 못 알아보겠다. 우선 일단 제가 병아리 콩을 6시간 이상 물에 불려놨어요. 오늘 저 비염 터져가지고 병원 가서 비염약을 좀 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송진가루가 엄청 날리더라고요. 그래서 코맹맹이 소린데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실크 팬츠 이거 지금 계속 입어보고 있어요. 위에는 이거 되게 오래된 빈티지 자켓인데 되게 얇은 이런 원단이에요. 막 모시 같은 원단.
여기저기 다 뜯겨 있는데 빈티지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입고 있어요. 오랜만에 질센드가방 꺼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. 아, 성진가루 장난 아니죠. 이 노란 거 봐요. 학기 출근 완료. 네, 오늘 하과장이 하실 일은, 네, 리서치 좀 하시고요. 하과장. 하과장. 네? 오늘 리서치할 기분이 아니에요? 배고파서. 제 점심이에요. 고양이 손님 왔네. 응? 고양이 손님 살쪄가지고 고양이 구경해. How are you 해봐. 어? 눈 인사해줬어. 대박이야. 잘